왜 그러고 있어요? 추운데. 아, 이 손님 온다 해가지고요. 뭔 손님이? 저희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구독자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요. 부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화계에 있잖아요. 계시면서 여기 잠깐 이제 들리다가 가시니까. 아, 그래도 반짝 추위라 하니까요. 이렇게 추운데, 예. 그, 뭐, 어디 가겠다고 지금 막 차에다 뭐 실어놓고 그러다 막 어디 가려고? 모르겠어요. 참, 불쌍한 것 같은데? 그러네. 보니까. 정확하게 내비는 여기 아는데, 저 길을 못 보니까 위로 올라가거든. 내비는 항상 여기 가리켜. 그래. 정확하게. 올라오지 마라 그래. 어디 저 길 모르는 저 사람을 제가 이끌고 온다고. 여기 고생하셨습니다. 저녁을 금식으로 금식을 하십니까? 저녁이 아니 이제 지금은 과일하고 뭐 이런 거만 먹죠. 아 그러군요. 예. 쌀장사들은 뭐 국물 줬잖아. 오래 있다가 이제 퇴직하고. 예. 이분은 이제 대한민국 장기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장기요? 대장 장기 기증. 아 기증하는 분. 예. 예. 한국 그래. 장기 기증 협회에서. 예. 대장님. 예. 이제 퇴직하고 놀고 싶었죠. 그 놀시면 되죠 뭐. 이제. 놀았는데 이제 한 3년 놀고 나니까. 예. 이거 놀아 안 되겠더라. 수명이 자꾸 연장이 되니까. 그렇죠. 가다가 둘러가지고. 근데 왜냐면 단식을 하고 몸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해지기 때문에요. 도리어 그 몸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와도 잘 소화되고 또 없어도 뭐 그냥 그런 대로 하고 그냥 항상 뭐 누구보다 요요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고요.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게 말이다. 외롭다. 안 그래도 언제 한번 놀러 와 이렇게 시간 되면 어 그러니까 말이야. 왜 정수리 잘 지내고 있나? 어. 이제 그 이제 지리산은 많이 추워졌겠다. 어 여기 지금 쌀쌀한 게 추워. 진짜? 어. 아하. 거기도 맹 춥지 맹. 그래. 어떻게 지금 어떻게 퇴근했어? 그래 퇴근했다. 어 그래. 정순아 내가 가면 그 방 대피 주나? 어 여기 하룻밤 자고가지 오마. 따뜻하게 불러주나? 어 따끈따끈하게. 하하. 그렇게. 어. 그래. 아이고 스님은 잘 계시나? 어 잘 계시지. 그렇게 아이고 그래 밥. 드시게 해먹어라 봐. 어 그래. 날씨가 어 나중에 언제 한번 놀러 와 이렇게 조용할 때. 그래. 그래. 어 그래. 혹시 가게 되면 연락 줄게. 어 그래 그래. 영순한테 가지. 어. 왜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제 농협에 다니는데 어 어떻게 이제 퇴근하고 한번 생각이 나가 전화했는 것 같네요. 공아, 스님은 이번에 여행 갔다 올 거야. 응? 어디 가서 공부 좀 하고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편안하게 있거라. 알았지? 밥하고 그거 갖다 놓고 가니까 그리고 물도 계곡에서 떠 먹고 그래야 돼. 알았지? 며칠 걸려. 며칠 있다 올 거야. 알았지? 잘 챙기고 있어. 그럼 여기가 영하 1도요. 영하 1도. 추워요. 아유, 손시려. 손시려. 손시려워? 예. 오대 산은 예. 여기 지금보다 훨씬 춥다는 거. 예. 그 북쪽이에요. 예. 지금 오대 산은 신선생이 가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가려고 가는 거 아니야? 예. 어디 먹고 살래? 오대 산에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 대책 없이 갑니다. 아니야. 뭘 대책 없이 가.
뭐 산에요. 우리가 뭐 가위밖에 들고 갈 수가 없잖아. 산에 가서 뭐 약초라도 먹게 안 되지 있으니까. 군대산 가서 약초캐도 예. 먹자고. 예. 내가 어렸을 때 그 약초캐던 자리가 있다. 예. 군대산 자리에. 그래서 2년을 내가 그렇게 약초캐도 다니고 새롭도 예. 따라다니고 이래갖고 스님들 많이 공양해서 바치고 이랬는데 예. 요번에는 내가 오대산의 그 북대 쪽을 좀 가고 싶어. 나홍선사가 예. 그 왕사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성취하고 토굴를 하나 해가지고 국대에서 짓고 예. 여기 살고 있잖아. 예. 이렇게 뭐 나뭇가지 같은 거를 덮어놓고 예. 그래 할 때 예. 이제 알려졌거든. 명망이 알려지면서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 예. 그런 자리가 있어요. 예. 오대산 그쪽에 내고 한번 가고 싶은데 예. 물론 많이 변했겠지 옛날보다야. 예. 그때는 내가 거기서 일만 하고 예. 그래 일만 하면서 막 끝나고 나서 막 슬퍼가지고 그때 예. 막 빠져나온 격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때는 오대산하고 부궁밖에 안 갔었어.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오대산을 좀 넉넉하게 둘러보고 예. 그렇게 오자고. 예. 춥다는 생각을 하지 마. 나 약해졌잖아 그동안에. 친구들 여기 오늘 우리 집 오기 전에 어? 예. 이슬산에서 말이야 추운 데서 그냥 뭐 달달달 떨고 살았던 그 기억을 안 하니까? 알았어요. 아니 추워. 그런 기억을 넣어서 돌아가야지. 살살살 해갖고 이제 똑똑 깬다 그러다가 예. 벌써 몇 개 째냐고. 그렇게 자꾸 깨기 시작하면 내가 너가다 보낸다. 번벌로 가라고. 예. 이제 안 깨죠. 신선생 너가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힘이 없어갖고. 예. 누가 받아주겠어 너가다를. 연약해갖고. 농가서 못 가요. 꿀 뭐 준 거지. 구걸 할지. 농가서는 못 가요. 구걸 하려면 그러면 뭐, 목탁이라도 뭐 치고 배우든가. 아니야, 신경이라도 한편 하고. 그럼 누가 혹시 아나? 우리 깎아서 스님인가 싶어가지고. 어? 그 나쁜 지질 키. 그 지질 나온다. 뭐가 춘다, 뭐가? 뭐가 추워? 추워. 뭐가 추워? 추우면서 뭐 어디 산을 가? 어디서 겨울에는 공마를 수입 받아주지도 않았어. 아, 추워. 겨울이 왔어요 드디어. 아이고 우리가 행복하던 시절은 다 지났다. 예. 그 따뜻하고 말이야 그 봄새 햇살 따뜻할 때 농기 키우다가 이제 예. 겨울 되니까 추워가지고. 아, 추워. 이렇게 꽁꽁 얼는 거를 해서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말이야 예. 오대산을 가고 콩이를 지금 단돌이 쳐요 콩이 예. 콩이 가면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할 건지 예. 그거를 하자고 예. 날씨가 뚝 떨어져가지고 기온이 먹고 알아서 여기는 밥 먹고 알아서 해야 이제 콩이 안 챙겨줘도 궁아 너 이렇게 덜어놓고 이래 덜어놓고 이거 밥은 천천히 네 그 스님들 저기 뭐야 만행 갔다 올 동안에 이건 네가 먹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열어놓고 할 거야 잘 집 지키고 있어 이? 같이 뭐 자, 알아서 뭐 잘 하지. 궁아 잘 그 잘 챙겨 먹고 있어. 뭐 이거 없으면 저 위에 집에 가서 얻어 먹고 와야지. 아니야 물도 지금 해놓고 내가 다 해놨으니까. 알아서 먹어. 아이고 은행나무도 노랗게. 신 선생 은행나무. 갔다 올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여행이 아니고 만행이라. 만행. 예. 세상을 배우고 응?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는 거니까 신선생 뭐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편했잖아 그동안에 그죠? 예. 시집살이도 별로 없었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고 나면 여기서는 이제 진짜 집 나가면 고생이라 진짜 말이지. 자급자족이 이제 이루어진다. 눈치 예. 봐야 되고 예. 차 어디다가 대고 쉴 건가 이런 거 예.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해서 우리가 잘 다녀오도록 합시다. 예. 예. 구독자 여러분 저희들
어쨌든 그 오대산의 북대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둘러보고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밥 잘 챙겨놨죠? 예. 여기가 강원도 원성군 기랜면, 그 운남 일리에 있는 기래 초등학교라는 곳인데, 예. 제가 여기 산 꼭대기에 예. 백골이라는 곳에 예. 엄정이라 그러면 백골이에 예. 그 이 초등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15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닌 곳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 초등학교가 내가 이제 생일이 좀 빠른 생일이라 가지고 1월 12일이니까 예. 8살 때 학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왔었거든요. 예. 입학을 했는데 그때 우리 집에 라디오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1, 2, 3, 4도 나한테 안 가르치고 학교를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학교에서. 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달인가 다니다가 선생님이 자를 다시 좀 집에 데리고 있다가 9살 돼서 보내라고. 예. 보통 9살에 입학하나요? 8살에 보통. 아, 그러면 7살에 내가 갔었나 보다. 예. 그래갖고 8살에 다시 이제 다시 입학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예. 2학년 말인지 3학년 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곳이죠. 예. 기래 초등학교라고. 그때도 뭐 어렸을 때 기억 속에도 뭐 조그만한 했는데 예. 지금도 와보니까 그러네요. 예.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안에 들어가도 되는가? 학교 없습니까? 가봅시다. 한번 그럼 마스크를 끼고요. 가야지겠죠? 다녔던 흔적이 있을까? 교무실에 가면은? 찾기가 힘들겠죠? 있긴 있지 싶어요, 흔적은. 74년, 75년도에. 예. 마스크 쓰라 그런. 예. 그 기록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예. 예. 학교 행정실로 가야 돼 싶은데. 예. 방송실. 진짜 예. 여기 솔방을 갖다 해야 되는 그랬었는데. 예. 화장실도 잘 나오고. 예. 교무실은 교무실은 예. 교장실. 예. 아, 행정실에 가야 되네요. 아,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네요. 예. 예. 바뀌었어요. 혹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신선생 뒤쪽으로 보는 게 아마 내가 살았던 예. 그쪽일 거예요. 예. 예. 그쪽에 한번 가보지 뭐. 예.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가. 아유, 저기 단풍나무가 빨갛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강원도 원성군 기래면 그 기래 초등학교 바로 옆에 옛날 메밀 막국수 집이 있어가지고요. 예, 한번 오늘 여기 그냥 멀리 또 아무것도 안 먹고 와서 오늘 막국수 한 그릇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옛날 생각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신선생 일로 와보 보세요. 예. 예. 시골 예. 그 오래된 옛날 막국수 집. 예. 어. 오래된 건데 정말. 그 방 안에 안내해 주는데 완전 옛날 방. 예. 옛날 농 있잖아요. 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 농짝 있고. 예. 예. 옛날. 옛날 집. 옛날 집이요. 예.
옛날 그래요? 집인데, 그 식당을 개조를 네. 했는 것 같네. 아, 옛날 집을 예. 식당으로 개조한 거 맞겠죠? 예. 오래간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예. 강원도까지 왔잖아요. 예. 강원도까지 왜 오게 됐어요? 강원도에? 아무튼 이쪽에 이제 한 분, 우리 스님의 그 어릴 때 발자취를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찾으러 또 수행을 했던 곳이니까, 강원도 쪽이. 그쪽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러 왔습니다. 탄생, 태어난 곳이 좀 중요하고요. 예. 또 가만 보니까 내가 시작점에 좀 고생한 곳이 또 강원도 오대산에 가서 고생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쪽을 오고 싶지는 않았고 또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 학교 다닐 때는 너무너무 눈이 많이 와서 겨울에는 진짜 걷지도 못하고 제가 몸이 작아가지고 막 비로포대 해놓고 막 쭉 밀려가지고 내려오고 예. 이렇게 했거든요, 산길을. 그랬던 곳인데, 어떻게 또, 왔는데 여기 추우네요. 영하 7도랍니다, 예. 여기가. 예, 추워요. 추워요. 막국수도, 그래서 막국수가 좀 추울 것 같다가고 칼국수도 하나 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알아서 먹읍시다. 예. 강원도 쪽에 좀 처음이죠. 초행이죠. 예. 예. 그래서 처음 와봤고, 또 오대산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에 그만 먹고 이렇게 일로 오게 됐습니다.